이 영상을 보기 전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내가 커피를 시작한 의도가 매우 불순했다는 사실이다. 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지가 궁금했다. 그래, 솔직히 카라멜 마키아토는 달고 맛있다. 근데 아메리카노는 쓰고 또 쓰고 또 쓸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비싼 커피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또 무엇이 비싼 커피를 비싸게 만드는 것인지가 궁금했다. 내가 커피를 시작한 이후에는 거창하고 그럴싸한 동기보다는 이렇듯 사회에 퍼져있는 통념을 뒤바꿔버리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했던 것이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길 잃은 어린 양은 지금 이곳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존재하는 땅에 도착하고야 만다. 햇빛이 엄청 세다. Where did you get the geisha seed? Nowadays, geisha is all over the world. Where did you get your geisha seed? Como asar a la geisha? Where did you get your geisha seed? Where did you get the geisha seed? 또 있나요? 우리 끝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 여기는 하나만은 이제 시작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 처음 오시죠? 맞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나마는 한 남한 정도의 크기인데 커피 생산량이 매우 작아요. 코스타리카만 해도 5천 개 정도의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물동량의 0.9%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파나마는 코스타리카랑 크기는 비슷해요. 나라 크기는 비슷한데 커피 농장 개수가 500개가 안 됩니다. 그 0.9%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생산량인 나라고요. 그래서 생산량이 매우 작은 나라인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 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아, 네. 네, 제비커피 성민재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드렸어야 그리고 파나마만의 토양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나마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나라 위아래로 완전히 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다. 커피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보케테 지역을 중심으로 이 나라의 아래 위로 거리는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카리브해에선 차가운, 태평양에선 뜨거운 바람이 몰려와 보케테에는 아주 독특한 미시기후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하르케이다. 파나마가 수많은 산지와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커피나무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드라잉에는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생겨날 수 있는 양날의 검인 것이다. 없다고. 아...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가 없대요. 한 번에 많이 사가니까. 아, 그렇구나. 이만하려면 또 특히 예쁘다. 아, 나무도 있어. 햇빛이 마치 농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비춰졌다. 산들거리는 바람은 노래하는 새소리와 함께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 에스메랄다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를 감싸는 자연의 색채들을 뒤로하며 레이첼이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 아름답다. 새들 소리부터 해서 뭔가 이게 진짜 농장이 정말 아름답네요. My name is Harim. Harim. Nice to meet you. Hello.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y. Jay? Yeah. Tommy? Tommy? Harim? Jay. Sorry.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왜 그리도 아름다웠는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탈처럼 깨끗한 공기 때문이었던 것도 같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탄생한 곳이 이곳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여야 했을까? 잃어버린 정신을 다시 붙잡고 난 내 역할을 다시 상기했다. 왜 파나마 게이샤가 특별할까? 그리고 게이샤는 에스메랄다에서 시작된 것이 사실일까? 네. Can you introduce your farm a little bit to my YouTube? We are at Hacienda La Esmeralda and we are a coffee farm in Panama. We are mostly known because of the discovery of geisha coffee on this farm in 2004. We have three farms that produce geisha coffee. To the west, which is called Cañas Verdes, and one to the east, which is called Jaramillo, and one to the north, which is called Alto Piel or El Velo. Actually, there's many big pen in Korea for your farm. Nowadays, geisha is all over the world. Geisha is becoming best coffee in the world. Did you expect this kind of situation? Not, maybe not expect, no.
But it's been 20 years almost. Mm. So next year in 2004, it's 20 years of geisha. I guess I am a little bit surprised that it's all over the world now, but it is mostly in Asian countries because it is not as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as it is in China and Japan and Korea. Mm. How many quantity you make per year, geisha? Last year we had about 3,000 kilos. 3,000 kilos. I hope that's correct. Or 2,500, I can't remember precisely. Maybe 2,500. 2,500. Okay. 커피 스푼으로 전 세계 모든 회사에 커피 스푼이 있어요. 와. 어마어마. 이곳을 방문했다. 아, 하나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갖고 왔어요. 커피 미역. 없네요. Good. What is your name? Alexandra, but you can call me Alex. Ah, Alex. Okay. Yeah. What is the size? It's small. So you pick whichever you like. Some people like oversized. 투모를 모르겠네. 나는 엑스라지. 나도 라지. 와, 엑스라지. 진짜 잘한다. 모자도 줍니다. 모자를 주고 티도 주고 텀블러에 와 잘 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드시지? 하이시엔다 라이스 메랄다. 와 이 사람들이 감성이 남달라요. 진짜 감동이다 이거는. 미래의 후계자구나. 이 가문의 행보는 새로운 커피 시대의 역사이기도 하다. 알렉스는 미국에서 식물학을 전공하고 에스메랄다 농장의 일을 이어받기 위한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 만날 수많은 농장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 운명을 감당해 간다. 커피는 일시적이지 않다.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내 아들과 딸을 생각하는 마음 아닐까?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 10개의 커피를 맛볼 수가 있었고 아직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워시드 5개와 내추럴 5개의 컵이 있고 지금 에스메랄다에서도 처음으로 거의 맛을 본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클래식한 게이샤의 느낌을 좀 잘 보여주는 커피들이 많은 것 같고 왜 파나마 가니까 이영기 대표님이 돈 많이 쓰시겠네요 하신 이유를 바로 알겠네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게이샤가 지구 반대편을 넘어 이곳 에스메랄다에 1500 그리고 1700m 사이 고도에서 자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기가 막힌 미시기후 바하레케가 있는 이곳, 그리고 그들은 마케팅과 브랜딩에도 매우 능한 미국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생각할수록 묘하고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리스마스 하우스. The grandparents house. Grandparents. You live here? My grandparents. Susan and Price. Oh. Yeah. This is the family home. 들어가도 돼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 한번 들어가요. 강하게 인사 한번 남겨줄까요? 와, 저런 것도 있네. 와 진짜 집이 뭐 이렇게 이쁘나. It's very cute. 와. There's a fourth one, but she's never around. She's a bit too fat. 이거 저기만 지금 털이 다 떴어요. 진짜 너무 귀엽다. 이곳은 피터슨 가문의 집입니다. 집 분수도 있고.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망고가 너무 맛있네. 망고 너무 맛있네. Like that. 와, 사인도 멋있다. 사인도 멋있다. 커피 해주세요. Thank you. Thank you. 냉장고에 가족 사진을 붙여두는 건 전 세계가 공통인가 보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들여다볼 수 있었다.
And this part here, washer? So right now nothing is happening, right? So this is the mechanical mucilage removal. Mm. It's like an endless screw, and it's going to rub against this until the mucilage literally gets rubbed off of the bean. Mm. Is where the depulping is actually going to start, because in that first classifier, it'll start breaking off the pulp. And then it's going to go into this, into the depulper, where the rest of the pulp will be removed the way we want them. The rest of the coffee will go either into the mechanical mucilage removal or straight into the fermentation tank. 직장 상사이자 엄마를 바라보는 알렉스. 뿌듯해 보인다. A lot of these, I mean, this is anaerobic, but we're not going to call it anaerobic because it's a washed coffee, and all we really do. 그들은 이 탱크에서 발효하는 것을 그냥 워시다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안에서 잘 발효한 뒤에 뮤실리지를 제거하고 물에 씻어내면 맛도 거의 워시드에 가깝기 때문이었다. 커피의 향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But if we're going to put a natural process in, we're usually going to use one of those, or if we're going to do an anaerobic natural, which can change the flavor a lot and bring out the funky flavor of a very over-fermenting type of flavor. That's important to me, especially with coffee, because we pay a lot of money for it. 그들이 시설을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지 사용을 다 마친 시설에서 락스 냄새가 났다. The geishas or these are varieties like the Laurina, the Pacamara we dry out here. Yes. Because I have this here. Hopefully. S means it's slow dried. It's dried out here in this drying bed. Plus means that we added CO2 to the tank. You guys put CO2? Sometimes. Yeah. Not all the time, but yeah, that one was done with CO2. Wow. Really, really good climate. Yeah, yeah. For drying. No, it's a perfect. It's very good climate. We have here in Palmira. It's. Yeah. We see some of the other people in Boquete because up at the farm levels, it's not, the weather is not as stable as So. Perfect. Aguila, there, this is our highest. 여기 있는 커피는 에스메랄다 가장 높은 엘벨로 농장에서 가져온 커피들이다. So Aguila is the highest elevation that's producing there right now. When 가는 곳마다 열심히 촬영하느라 바쁜 알렉스. 이렇게 많은 커피가 있지만 정작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없다. Jaramillo and Cañaveras. And 다 가지고 싶다. 저한테 이제 그 잘 보이셔야 되는 거. 아, 큰 걸 얻어가셨네요. 형님 저 짜장 한 박 드릴게요. 아, 좋아요. 할인 좋아요. 오, 잠깐만. 무거워요. 저 무겁습니다. 잡아. I always see your farm in the internet. Oh yeah. They always. Wow. I don't know how often they're. Wow. YouTube. 머리 완전 소가 핥은 것처럼 됐다. 이거 약간 지문이 되는 거 아니? 소가 핥은 것처럼. Different. Well, a lot of green coffee. Yeah. Wow. Green coffee. I don't know. Your farm is quite different. But it also has red coffee and flowering. It's a mess. Wow. 뭔가 멋있다. Hola. Buenos días. Maybe 10 years. 10 years geisha. Down there, up there. Here, you can see, like, look at how thick
이곳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자라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토양이 차갑고 딱딱해서 게이샤 나무들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죽고 다시 심고 죽고 다시 심기를 반복하다 그중 한두 개가 자라나는 것이다. You can see they're thick. They'll be okay. But here, there's no coffee down here, okay? So that's another thing. So there's nothing here. Nothing here. You should have some coffee, some flowers, something. There's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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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e can go back up. I wanted to check this. Okay. Okay. Back. Back. 아직 찍어야 될 공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 한 끗 차이로 뭔가 다름이 느껴지는데 공기도 다른 것 같고 괜히 기분이 조금 더 놓치고 싶지 않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 뭔가 왜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 들죠? 이쪽도 오오오 앉으세요. 버스에 손 난다고요. 오케이. Okay. 커피 나무를 빽빽히 한 줄로 세워놓는 다른 농장들과 달리 에스메랄다는 숲의 자연스러움이 묻어있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 What is this? This is a very big geisha plant. Smells like jasmine. Smells so good. Smell it. Wow. Amazing. Beautiful. Really beautiful. Yeah, this is gonna be a good plant. Very big geisha. Yeah, very big. Top part of Mario. Mario. 그 유명한 에스메랄다 마리오 라세 왔다. 알렉스의 센스 있는 포즈. 알렉스 유나. 와. 오리지널 마리오 갈비사. Beautiful tree. So most of the coffee all over all of both Panama and neighboring countries first was discovered on the bottom part but planted here in 1997. So 1997 we made the same, 1998 it was planted this hill. So and our first crop was in 2003 and then 2004 we put it in the back of Panama. Wow, very early. 2004, everybody was like, oh, geisha, you know, they heard about geisha, everybody wanted geisha, everybody, here in Panama, everywhere. Oh. So all of the seed for most of the geisha, everywhere all over the world, comes from right here. Because we started, first we gave it to our neighbors here in Panama, and everybody started planting it. But then, like, Takeshi has also the seed from Takeshi. Here in Bolivia. Oh. El Injerto has the seed from this hill. Almost all of the seed from Colombia and Costa Rica also comes from here, so Panama geisha. Did you get from Chetty? No, we bought this farm in 96. That coffee had been planted in the 60s. But most of the coffee had been, they'd removed it because very low producing. Geisha is a very low production plant. So the coffee farmer back then removed all the geisha and just left some varieties down at the bottom part. And then when we saw that variety did not have fungus, it was very rainy that year. So the leaves were falling off almost all of the other plants. And my dad said, hey, that one's healthy. Let's take seed from that one and plant the rest of it. And that's how that happened. It wasn't that we knew that it had a good flavor or anything. It was just that it was a healthy plant in this part. Yeah. Oh, so, just a healthy plant. But... Big parents. We don't knock off the flowers because the flowers turn into fruit. Okay. Mm. 근데 꽃이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다. 여기는 늘 아름답구만. 이거 되게 신기한 장면이다. 이봐요. 해리가 같이 있어, 꽃이. 어디선가 이러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이거. 여기인데 너무 한 번씩 이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네. 여기는 집에 경사가 좀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내가 괜찮아야겠지만. 저 벌써 몇 번 뒤집어 잡기 때문에. So these, it's just constantly replanting because it's very windy and it's very cold here.
진짜 두둥다. This one is the only one that has bronze. Yeah. Because we removed them all the we normally have removed them from the beginning, but it's very strange that the way the plant behaves. So which one is better? We like better green tea. Uh-huh. Yeah. Which is why we have removed green tea. 그린티 먹는데 항상 그린티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생기면 이거 없애게 없애나? 자르나? 대표님, 이 나무 자르는지 물어봐 주실래요? 이 나무 잡아 버리는지 그런 나중에. 이 나무요? 네. I cut, and in 2005 we made comparisons to green tip, bronze tip. Uh-huh. And in 2007 we cut out the bronze tip. Uh-huh. But even so, in our nursery every year at least 5% is bronze tip. Uh-huh. So it means that the genetically the plant itself is not fully determined yeah. which tip it's going to have. I'm not a scientist, yeah. but I know that there's like... Very big geisha. What happened here? Oh! 갑자기 발견된 죽어 있는 게이샤 나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Flowering and everything. I don't know what happened. 와, 이거 나무 부러졌어. 이렇게 새로 이런 게 많이 보여. 나무들이 부러진다. 아, 그래. 바람이 세서 그런지 나무가 부러지고 새로 심고. 여기 근데 나무 하나에 가격이 엄청날 건데 생각해보니까 맞죠? 맞아요. 하나가 이렇게. 아, 근데 게이샤 나무가 너무 달라요. 너무 무성해요. 크고. 내가 생각했던 게이샤랑 되게 다른데? 느낌이? 높고 높기다. 이거 예탱자를 또 부수네. 어, 맞아. 이거 정글 다 좋다.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해주세요. 진짜 웃긴다. 역시 농장주는 다르군요. 어딘가 사라지겠는데? 정령들. Waiting for is everybody coming? Hello? Yeah. I don't want to lose anybody. Yeah. Everybody's coming, huh? Yeah? Everybody's coming. I can't see the back of the line. Can you hold it? 이렇게 마리오라스를 한번 쭉 내려온. 사실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은 레이첼과 알렉스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약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오라스 계속 파셨고 또 사셨고 지금 마리오라스 직접 보고 손님들한테 또 제공을 한다면 어떤 의미로 제공을 하고 싶은지. 커피 맛으로 가격을 뭔가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지나버려서 앞으로는 농장주나 이 커피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은 어쨌든 제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판매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훨씬 더 좋게 느낄 거니까. 근데 그 하나로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잠깐 나무만 체크하고 온다는 레이첼. 그녀의 지식과 카리스마는 에스메랄다를 더욱 빛내고 있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알렉스. 그녀도 몇 년 후엔 어엿한 농장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평온한 느낌입니다. 오, 차가 올 겁니다. 예. 아. 와. 딱 잔 사람들. Thank you. See you in Bangkok or as in any. Okay, then I will see you in. Nice. Can you see our faces or no? Too much hat. 모든 여정에서 수많은 힌트가 있었음에도 난 이곳에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곳은 바로 파나마 돈파치 농장이다. Hola. Nice to meet you, Francisco. I'm Jay. Nice to meet you. 파나마 최초의 게이샤가 시작된 농장. Hola, Francisco. Francisc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Let's talk tonight. Let's go.
Compatis Serasi? Francisco Serasi? Serasi, yeah. Is he keep Geisha C to Santa Lucia from Honduras? La finca de Erwin Merish? Yeah. Yes. Ah, you're the man. I heard from Erwin.카스카라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아. 뮤실라지의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게이샤 체리로. 와. 상품성이 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하나를 꽉 채워드릴게요, 일단. 예. 예. 아, 진짜 너무 많다. 이분들 이제. 운전을 안 받아. 아, 그래. 두 분이 먼저 주기. 예. 어, 감사합니다. 살룸. 오, 위스키 같아요? 네. 제가 요새 위스키 왼쪽 바닥에 있었거든요. 아, 다 엄청 다른데. 위스키 주시잖아요. 반만 괜찮아요. 한 병이 얼마예요? 그 중에 그 게이샤 관련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게이샤냐 게이샤냐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게이샤와 게이샤의 명칭 논쟁. 게이샤가 처음 발견된 에티오피아 마을 이름은 게이샤인데 이게 왜 일본 게이샤를 연상시키는 게이샤가 되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곳 돈파치 농장에서 처음 게이샤 종자를 받아왔을 때 영수증에 찍힌 이름이 게이샤였던 것이다.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명감은 그들의 만남으로 더욱 뚜렷한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Can you introduce yourself and your farm? Mi nombre es Francisco Serracín. Soy de Panamá y soy el propietario de la finca Dompachi Estate. Nosotros somos la quinta generación de productores de café en nuestra familia. Tenemos 150 años de ser productores de café en este país. Very long time. Mucho tiempo. Yeah, mucho. ¿De dónde está? ¿Qué es de la similar de Geisha? Okay, mi papá. Dompachi Serasin, Francisco의 아버지이며 그는 1993년 코스타리카 캐티 연구소에서 게이샤 씨앗을 파나마에 처음 가져온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게이샤가 다른 품종과 다르게 커피 녹병에 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돈파치는 파나마의 농부들과 이 게이샤 씨앗을 공유하였다. 그러므로 인해 커피 녹병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는 에스메랄다의 테크니컬 컨설턴트로 일을 했으며 피터슨 패밀리가 커피 농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아저씨 너무 귀엽다. 아저씨 뭔가 캐릭터가 확실해. Can be without alcohol. 엄청 Cheers. 역시 못하시네. 사랑하는 지훈. 처음 커피를 시작했을 때 내가 이곳에 오리라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그냥 동네에서 내 색깔을 가득 담은 카페를 운영하리라 생각한 적도 많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인생은 내가 가진 꿈에 비례해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 한순간의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celebration. 와. 이렇게 내려가네.